외장 아스트라 블루 제주 푸른 바다와 잘 어울리는 컬러, 실내 뒤쪽에 싱킹 시트 유지, 3열 독립 시트, 그리고 통로석에는 요트 바닥, 누티크 2열 독립 시트, 그리고 센터 쪽에는 콘솔, 그리고 1열의 순정 시트, 보조 모니터 12.5인치, 그리고 후속 쪽에는 29인치 QHD 안드로이드 모니터, 그리고 아트원 엄 대표가 직접 설치한 아트 포켓, 안도상 대표가 이 영상 보면은 제주도 가면은 2차 나도 좀 한 이틀 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시작합니다. 가시죠. 2021년 7월 유성구 안산동 아트원 본점에서 본 하늘 풍경입니다. 자, 안녕하세요. 미니밴 전문기업 아트원입니다. 오늘도 역시 4세대 신형 카니발 기반 새롭게 제작되는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차량이 출고 대기 중인데요. 본 차량 외장 컬러는 아스트라 블루 컬러, 제주도 푸른 바닷빛깔과 잘 어울린다 해서 본 차량은 제주도로 보냅니다. 역시 외장 쪽은 보시는 것처럼 기아 순정에서는 나오지 않는 아스트라 블루 컬러고요. 선팅, 솔라가드, 노블레스, 제트 필름, 그리고 사이드 스텝, 외장 쪽은 항상 동일합니다. 자, 후석 쪽에 브레이크 보조 제동 등 이렇게 비추고 있는데요. 2022마일부터는 브레이크 보조 제동 등에 불은 들어오지 않고 순정에 있는 보조 제동 등을 사용할 것이고 단지 하이루프 디자인 쪽에만 시중을 한다 라고 미리 밝혀 드립니다. 그리고 보조 제동 등이 빠지는 대신에 그 뭔가가 채워질 건데 그거는 앞으로 영상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본 차량 어떠신가요? 아스트라 블루 컬러는 기아 순정에서는 블랙과 화이트 컬러만 나오고 아트원에서는 원하는 컬러 아스트라 블루, 블랙, 화이트 모두 다 가능합니다. 자, 본 차량 어떤 작업이 되어서 제주도로 가는지 실내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운전석 쪽 다가갑니다. 자, 운전석 쪽 이렇게 비추고 있습니다. 본 차량은 4세대 신형 카니발 9인승 가솔린 시그니처 풀옵션 모델이고요. 실내는 이렇게 새들 브라운 컬러를 선택을 했습니다. 역시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은 오직 코튼 베이지 단일 컬러만 생산을 하는데 아트원에서는 새들 브라운, 코튼 베이지, 미스틱 그레이 모두 원하시는 대로 생산이 가능합니다. 자, 특히 기아 순정이 없는 보조석 12.5인치 터치형 모니터 현재 유튜브 영상 실행 중인데요. 간단히 개인용 핫스팟만 열어주면은 바로 연결되어서 유튜브, 넷플릭스 등을 시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12.5인치 모니터는 이렇게 브라켓이 에어백 작동 시 밑으로 내려오도록 설계가 되어 있다는 것도 설명드리고요. 자, 1열 쪽 특별히 작업한 거 없고 순정 새들 브라운 시트 그대로 사용했고 목 쿠션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핸들 쪽 순정, 그리고 바닥 쪽에는 늘 동일하지만 1열과 트렁크 쪽에 이렇게 컬팅 자수 매트 베이스로 되어 있고요. 상부에는 새들 브라운과 잘 어울리는 아트원 로고가 새겨진 라인 매트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자, 1열 쪽 어떠신가요? 이렇게 순정 새들 브라운 컬러 혹은 코튼 베이지 컬러, 원하는 컬러 그대로 순정 상태로 사용해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 2열 열어보고 1열, 2열 동시에 비춰볼 건데요. 역시 2열에 보시면은 새들 브라운 컬러, 순정 시트, 9인승 포지션, 다만 바닥 쪽에 평탄화 작업 및 요트 바닥이 설치가 되어 있고, 자, 혹시 유튜브를 많이 보신 분 중 퀴즈 하나 내고 싶은데요. 본 바닥 바뀐 게 있는데 어떤 건지 아시는 분? 그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본 바닥은 다크 브라운 컬러인데요. D가 이렇게 밝은 베이지로 되어 있는 것 영상 공개합니다. 즉, 아트원에서는 로우 브라운, 다크 브라운, 그리고 그레이 컬러 요트 바닥이 있는데요. 다크 브라운에 이렇게 라인 띠를 밝은 색, 즉 검정색이 아닌 밝은 색으로도 선택을 할 수 있다라는 것도 설명드리고, 요트 바닥은 실제 요트에 사용되기 때문에 미끄럽지가 않고 청결 유지가 아주 간편합니다. 2열, 3열 모두 요트 바닥으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아트원에서는 폐차할 때까지 평생 보증한다 라고 할 정도로 경고합니다. 자, 바닥 쪽 이렇게 한번 살펴봤고요. 시트는 2열,
순정 시트 그대로 평탄화 작업만 했다는 거. 그리고 풀옵션이기 때문에 컴프트 옵션 들어갔기 때문에 전동으로 움직이고 센터 쪽에는 이렇게 콘솔이 나옵니다. 콘솔이 나오고 자 측면 쪽은 허니콤 블라인드는 제외했습니다. 왜냐? 렌터카로 출고되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사용하다 보면 행여나 AS가 나면 제주도에서 60까지 올라면 100값이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과감히 허니콤 블라인드는 제거를 했고요. 자 상부 쪽 비춰보겠습니다. 상부 쪽은 센터 쪽 블랙 컬러를 선택을 했습니다. 센터 쪽은 블랙 컬러와 베이지 컬러가 있는데 취향, 존중, 원하는 컬러 선택할 수가 있고요. 역시 후석에는 29인치 QHD 안드로이드가 탑재된 모니터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 쪽에는 후석과 대화할 수 있는 순정 부품과 양쪽에는 이렇게 도어 개폐시 들어오는 웰컴 등 그리고 센터에 있는 실내 등은 기아 순정 부품 그대로 사용했고 LED만 교체한 상태 센터 및 사이드 쪽 앰비언트 조명 색상의 변화 그리고 밝기 조절을 원하는 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디자인 늘 강조하듯이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 실내 디자인과 비교를 환영하는 바이고요. 보이지 않는 곳에 에어 덕투 구조가 아트원만의 자랑인데요. 팰리세이드 확산형 송풍구를 통해서 에어컨 공기가 골고루 뿌려줄 수 있는 아트원만의 특수한 에어 덕투 구조, 보이지는 않지만 자랑거리입니다. 자, 이렇게 상부 쪽, 그리고 측면 쪽, 1열, 2열, 이렇게 시트, 순정, 새들 브라운 컬러 살펴보았습니다. 자, 아스트라 블루 컬러의 실내 새들 브라운은 기아 순정에서는 구입할 수 없고 오로지 아트원에서만 이렇게 생산이 가능하다는 것도 다시 한번 강조 드리고요. 후속 쪽에서도 이렇게 영상 비추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자 후속으로 가시죠. 자 후속 쪽 개폐했습니다. 자 본 차량은 4세대 신형 카니발 9인승 가솔린 시그니처 풀옵션 모델에 이렇게 실내는 새들 브라운 컬러를 선택을 했고요. 상부 쪽 비춰보지만 아트원의 자랑거리 기아 순정과 비교해도 전혀 뒤짐이 없는 29인치 QHD 안드로이드 모니터 기타 디자인 전체 보고 있고요. 1열 둘, 2열 둘, 그리고 3열 둘 그리고 후석에는 맨 뒷좌석 싱킹 시트는 그대로 유지한 말 그대로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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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즉 9인승 시트 순정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바닥 쪽에 요트 바닥 설치가 되어 있고 목 쿠션만 이렇게 설치가 된 초간단 리폼 튜닝 된 9인승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차량입니다. 자, 본 차량은 이렇게 제주도로 넘어갈 예정인데요. 제주도에 가면은 골프 요즘에 한창 유행이죠. 골프 부킹 너무너무 힘든데 본지에 올라가는 것처럼 골프 부킹 황제 안도상시를 통하면은 골프 원스톱 부킹은 물론 본 차량도 저렴한 가격에 이용을 할 수도 있답니다. 자, 골프 전성 시대 더운 여름철에도 골프장은 만석입니다. 만약에 제주도 쪽에 가실 일 있으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주 골프 부킹 황제 안도상실을 찾으면 한 번에 해결된다는 거 제가 광고해 드리고 있습니다. 제주도 갈 때는 저도 이 차를 이용할 예정이고요. 올 여름 휴가 때에도 역시 제주도에서 이 차량을 운행을 해볼 예정입니다. 좋은 영상도 한번 찍어서 유튜브에 올리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은 이렇게 더운 여름 날씨 그리고 요즘에 확산세가 강한 코로나19 모두 건강이 최고입니다. 건강 유의하시고요. 앞으로도 아트원24 채널을 통하면은 4세대 신형 카니발에 관한 다양한 튜닝 정보, 여러가지 정보 등을 접할 수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 아트원24 채널이었습니다.